안녕하세요, 박돈입니다. 자, 2020년 구애 변호사 시험 주관식 사례풀입니다. 지금 이걸 통해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 보세요. 지금 TRS 아카데미에서 TRS 에듀에서 우리가 쟁점 답안지가 있어요. 쟁점 답안지는 변호사 시험에 딱쓸 분량으로 정리가 돼 있는 건데 이 쟁점 답안지의 쌍둥이격으로 변시, 기출, 사례집을 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역순으로 들어가는데 2020년 9회 변시부터 사례풀이를 시작할 겁니다. 지금 이거를 지금 촬영을 할 건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게좀 있어요. 뭐냐면 적어도 이 강의에서 여러분이 얻어야 될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쟁점 추출을 잘 못해요. 논점을 못 찾아요. 이 쟁점을 잘못 찾으면요, 행정법에서는 쟁점을 못 찾으면 엉뚱한 걸 쓰기 때문에 과락으로 갑니다. 쟁점을 추출하는 걸 정확히 배워야 되고,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한데요. 행정법은 다른 법과 다르게 유일하게요, 참조조문이 들어갑니다. 조문 활용법을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조문 활용법이 너무 이 부분이 준비가 안돼 있어요. 지금 변시 기출 사례에서는 변시 기출 문제 1회에서부터 9회 역순으로 갑니다. 9회에서 1회까지 강의를 하면서 우리 시험에 나온 변호사 시험에 나온 조문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시험에 특화된 강의를 할 겁니다. 20년 변시 강의부터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요, 여러분이 나중에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쟁점 답안지 관련해서는 나중에 여러분 자료로 붙어 있어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도원행정법 연구소 카페 같은 데 들어가면요, 이 구애 변호사 시험을 풀로 풀어놓은 게 있어요. 완벽하게 풀어놓은 게 있고, 그걸 압축해서 쟁점 답안지류의 기출 분석집을 TRS 기출 변시 기출 사례집이 나오니까 나중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난민 인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보세요. 자,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일까 모르겠네요. A국 국적의 외국인 갑은 자국 정부로부터 정치적 박해를 받고, 키워드를 동그라미 칠때 키워드를 다 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다 이렇게 치지 마시고 본인이 찾을 수 있는 키워드만 치세요. 외국인 갑, A국 국적이래요.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 정치적 박해. 그런데 갑은 2019년 11월 20일, 나중에요. 저런 날짜는 나중에 다른 색깔로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는 겁니다. 날짜가 있으면 뭐 이렇게 바뀌는 날짜는 나중에 별도로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날짜만 별도로 볼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니다. 국제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 과정에서 난민 신청 의사를 밝혔네요. 난민법상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을 했어요. 난민인정 신청. 그리고 국제인천공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11월 20일 갑에 대해서 입국 목적이 사칭에 부합함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런 이유는 처분 사유가 됩니다.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뭐를 이유로, 그러면 체크를 해줘야 돼요. 여기는 사칭 비자죠. 사칭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입국 불허 결정을 합니다. 입국 불허 결정, 입국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건 거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갑이 타고 온 외국 항공사에 대해서 갑을 국외로 송환하라는 송환 지시서를 발부합니다. 이에 갑은 출입국 당국의 결정에 불만을 표시하며 자신을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난민 요청을 합니다. 당국은 갑에게 난민 심사를 위해서 일단 인천공항 내 정치적으로 이렇게 박해를 받고 오면은 난민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송환 대기실에 대기할 것을 명령했다. 대기 명령이죠. 이런 명령은 의무입니다. 하명이죠, 하명. 즉 처분성이 인정돼요. 대기 송환실은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들이 국외 송환에 앞서서 임시로 머무는 곳입니다. 이곳은 외부가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으로서 출입 통제. 갑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대기실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 인신을 구속하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것도 기억하십니다. 출입국 당국은 11월 26일 있네요. 11월 26일. 갑에 대해서 난민인정신청 거부처분이 나오네요. 자, 거부처분 기억하시고. 갑은 이에 불구하고 날짜 또 나옵니다. 11월 28일 취소송을 제기하고 19일 해제를 요구하고 날짜를 보고 다시 들어갑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했어요. 11월 28일입니다. 거부처분 시로부터 지금 며칠 안 지나서 했기 때문에 재소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네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수용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수용 해제 신청을 요구하고 있어요. 인신에 대한 구속, 자, 해제를 요구하는 인신보호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난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을은 갑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후 송환 대기실에서 생활 중이던 갑에 대해서 접견을 신청했는데, 여기는 이제 헌법 문제네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용된 입국 불허자에 대해서 접견권을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자, 관련 법정은 없다. 일단 헌법 문제는 빼고 행정법 문제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난민 인정 거부 처분 후에요. 갑의 국적국인 A국의 정치적 상황이 변합니다. 이런 단어를요. 우리가 보통 사정 변경이라고 할 때 민법과 다르게 공법에서의 사정은 공익적 사정입니다. 사정 변경은 둘이에요. 사실 상태 또는 법률 상태 변경입니다. 법률 상태 변경이에요. 특히나 여기 보는 것처럼 법률 상태 변경은 보통 법 개정으로 나옵니다. 근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A국의 정치적 상황이 변했다. 이건 사실 상태 변경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사정 변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정치적 상황이 변했다는 이유로 A국의 정치적 상황이 변화를 했고 이와 같은 변화된 A국의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법원이 난민 인정 거부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시오. 여러분, 기본적으로 쟁점 이름은 평소에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쟁점 이름은 결국 위법 판단의 기준시가 되는 겁니다. 처분에 위법 판단의 기준시가 돼요. 처분의 위법 판단 기준시는 보통 처분시냐 판결시냐 논란이 있지만 우리 판례는 처분시설을 취합니다. 처분시설의 의미는 뭐냐면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법률상태에 근거해서만 법원은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판례가 처분시설을 취하면 처분시 이후에 사실상태 법률상태 변경을 고려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판례인 처분시설에 따르면 결론 법원이 이러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느냐 달리 판단할 수 없다. 왜요? 처분 후 사실상태 변경에 해당되고 따라서 처분시법주의에 따르면 처분 당시에 사실상태 법률상태만을 고려할 수 있을 뿐 그 이후에 사정 변경을 고려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쟁점 이름, 자 여기 잘 보세요. 쟁점 이름, 처분의 위법 판단의 기준시, 판례,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법률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처분시설을 취한다. 결론, 소결이죠. 소결이라고 써도 돼요. 결론, 따라서 법원은 A국의 거부처분 이후에 A국의 정치적 상황 변경을 이유로 상황을 이유로 난민인정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없다.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면 결론에서는요. 판례의 논거도 좀 써주지만 결론은 질문 형태대로 써야 돼요. 질문. 따라서 여기 지금 보면 법원은 난민인정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때 달리 판단할 수 있느냐. 뭐를? A국의 이런 처분 이후에 A국의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법원은 난민인정의 거부처분 적법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냐? 달리 판단할 수 없다. 왜? 처분시법주의에 따라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조금 이따 다른 내용도 이제 볼 겁니다. 다음,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중, 소송 계속 중 잠정적이란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사리풀에서 잠정적이라는 건 임시적이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임시를 한자로 따지면 가가 되죠. 잠정적으로 갑의 권리를 보전할 수 있는 가구제 수단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가구제 수단을 물어본다면 가구제는요, 침익적 처분에 관해서는, 침익적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그리고 수익적 처분에 대한 거부처분과 부작위에 관해서는 가처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요, 쟁점 이름을 암기해야 된다고 했죠. 난민인정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성, 판례에 따르면 안 된다. 쟁점 이름은 뭐예요?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성, 판례에 따르면 부정. 따라서 갑은 자신의 난민인정 거부처분이 취소 계속 중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느냐, 집행정지로 권리를 보존할 수 없다. 질문 형태를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다음, 가처분은요, 가처분은 행정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가처분이 준용되느냐, 판례 결론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지금 이 문제를 잘못 푼 사람들이 있다면 잠정적인 가구제 수단을 물어봤는데 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 수단은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성, 판례에 따르면 부정되니까 집행정지 안 된다. 다음은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준용 여부, 판례에 따르면 안 된다. 일단 여기를 알아야 돼요. 이 정도로 답은 맞힐 줄 알고, 그 다음에 가처분 준용과 관련해서 우리 판례가 얘기했던 8조 2항의 이 법의 특별한 규정이 23조 2항 집행정지 규정이 이 법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가처분은 준용되지 않는다. 나중에 조문까지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난민인정 거부 처분은 갑이 국적국 A국의 정치적 상황이 변화했을 때 이 같은 처분 시위에 변화된, 그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처분 시위에 변화된 A국의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법원은 난민인정 처분에, 난민인정 거부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느냐. 쟁점 1은 거부 처분 취소의 위법 판단의 기준시입니다. 학습 및 판례, 실제 답안지에서는 판례 위주로 써주면 되겠다. 판례는 결국 처분시법주의죠. 위법 판단의 기준시는 판결시가 아니라 판례에 따르면 처분시다. 따라서 처분시 후에 사실상태, 법률상태를 근거로 달리 판단할 수 없다. 여기는 실전 답안지에서는 안 써도 좋습니다. 위법 판단의 기준 시점에 처분시라는 의미는 뭐냐? 나중에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봅니다. 자, 이것도 공식이에요. 여러분 공식을 익혀야 돼요. 법원이 난민인정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여기 잘 보세요. 관련하여, 이 앞에는요, 뭘 써주냐면 질문과 관련하여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질문과 관련하여. 다만 질문은 그대로 쓸 필요는 없어요. 질문은 압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정한다면 법원은 적법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쟁점 이름을 쓰는 겁니다. 쟁점 이름을 쓰면서 무슨 무슨 쟁점이 문제된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따라서 관련하여, 질문과 관련하여 뭐뭐뭐뭐가 문제된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질문과 관련하여 어떠한 쟁점이 문제된다. 따라서 평소에 쟁점 이름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쟁점 이름은 뭐예요? 질문과 관련하여 거부처분의 위법 판단의 기준시가 문제된다. 이렇게만 써도 돼요. 여기는 지금 좀 해설을 해놨지만, 왜냐면 나중에 보면 처분시설과 판결설이 있거든요. 따라서 뭐가 소외 대상이 되는지 나중에 쓰면 되는데, 간단하게 쓰려면 질문과 관련해서 위법 판단의, 거부처분 취소의 위법 판단의 기준시가 문제된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요, 쟁점 답안지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처분시설,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견해, 판결시설, 판결시, 즉 사실증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견해, 또는 위법 판단은 처분시, 인용 여부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절충선, 이걸 구별시설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중요한 건 뭐냐? 판례입니다. 중요한 건 판례예요. 판례는 거부처분 취소의 위법 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로 본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썼지만 실제 답안지에는 판례 쓰고 곧바로 소개를 써도 좋습니다.
행정이 적법성 통제를 위해서, 왜냐면 행정청이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법률상태를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위법판단의 기준시를 처분시로 보는, 이 처분시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위법판단의 기준시가 처분시라는 의미는 뭐냐? 법원은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법률상태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처분 후에 법령이 바뀌거나 또는 사실상태 변동, 사안은 여기에 해당됐어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은 생략할 수 있어요. 객관식 지문에서 많이 나오죠. 다만 위법 판단의 기준시가 처분시라는 것과 자료는요, 처분 당시 알고 있었거나 제출된 자료에 한정되지 않고 사실상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다만 법원은 처분 당시 행정처에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상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뭐냐면요, 지금 여기는 공부를 위해서 넣어놨지만 변호사 시험의 실전 답안지에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설문삼의 얘기를 보세요. 법원은 난민인정 거부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법률상태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함으로 이유가 나왔어요. 즉 처분시법주의에 따라서 위법 판단의 기준시를 처분시로 본다면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법률상태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처분시 이후에 변화된 A국의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하여, 여기서부터는 질문 형태요, 법원이 난민인정 거부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느냐? 판단할 수 없다. 정확하게 질문에 맞는 부분은 정확하게 써줘야 돼요. 자, 기억하십니다. 사실 이 부분만 정확히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실제 답안지에는. 다음, 난민인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잠정적인 권리 보전을 위한 가구적 수단을 논해봐라. 그러면 여기 목차 보세요.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성의 쟁점이 이름인데 보통 큰 목차에서는 구체적인 설문 내용을 써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집행정지 요건을 써줬는데 실전 같으면 이런 것들도 생략도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2시간 동안 200점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쟁점만 정확히 써주면 돼요. 여기서 꼭 빠지면 안 되는 게 거부 처분의 집행정지 대상성, 판례, 소결 이렇게 써도 좋습니다. 실전에는 이렇게라도 쓰세요. 결국 판례는 부정하는 거죠. 다음,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중용 여부, 이런 쟁점 이름은 사실 암기해야 돼요. 가처분의 의의, 실전에서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다만 쟁점 이름은 써줘야 돼요. 항고소송에서 가처분 중용 여부, 판례에 따르면 부정, 이렇게 가는 겁니다. 3포섭 한번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과 관련, 질문을 압축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갑의 권리를 보전할 수 있는 가구제 수단과 관련해서 난민인정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성, 그리고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준용 여부가 문제된다. 위에 써놓은 내용이 그대로 내려가면 돼요. 그대로 내려가면 됩니다. 목차는요, 쟁점에 정리해 쓴 내용 자체가 목차로 그대로 내려가면 됩니다. 집행정지 요건에서 대상인 처분의 존재와 관련해서 이 처분에 거부 처분이 포함되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쟁점 답안지에서 단순한 기사항이 되는 거예요.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성, 적어도 판례는 놓치면 절대 안 된다. 판례 논거는요, 거부 처분을 집행정지 하더라도 첫 번째, 신청 이전 상태로 돌아갈 뿐이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신청이 이익이 없는 거예요. 즉 신청 단계로 돌아갈 뿐이지 행정청이 신청했다는 처분 의무가 없거든요. 신청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데 불과하다는 것은 결국 신청 상태로 돌아가니까 신청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냥 어떤 이익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충설은요, 여기 절충설을 취했는데 보통 다수는 절충설이죠. 절충설은 갱신 거부 등, 얘는요 원칙적으로는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원칙적으로는 부정해요. 예외적으로 이런 갱신 거부 처분 같은 경우,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인정하자는 그런 견해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 좀 잘못 푼 책들도 있는데, 갑은 난민인정 거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 강제 소환을 저지하고 거부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지위가 생기죠. 소환돼서 밖으로 나가버리면
자고로 돌아가 버리면 더 이상 다툴 길이 막히죠. 그래서 신청이익을 예외적으로 긍정한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안 된다고 쓴 책들도 많은데, 절충설로 가면 이렇다는 거예요. 정충설은 신청이익이 인정되는 예외적 상황일 때는, 예외적으로 신청이익이 긍정되면 집행정지는 인정하자는 거고, 다만 이렇게 판례대로 안할 때는 판례를 소개해 줘야 돼요. 다만 재판신문에 따르면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부정이 되죠. 그러면 가처분이 준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니까 이하에서 검토한다. 이게 논리적 연결문구가 됩니다. 가처분 준용 여부, 뭐 의의는 실전에서는 안 써도 상관없겠어요. 민사집행법 300조에 있다. 쟁점 이름은 암기합니다. 한 곳에서 가처분이 준용되느냐? 판례는 써줘야 돼요. 판례는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으로서 행정청에 어떤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부정서를 취합니다. 자, 이건 꼭 알아둬야 돼요. 8조 2항 꼭 써줘야 됩니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23조 2항이죠. 행정소송법 8조 2항에 따르면 이 법의 특별한 규정이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특별 규정에서 얘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나오네요. 행정소송법 3조 2항의 집행정지는 같은 법 8조 2항의 이 법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만 민소법, 민지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300조의 가처분은 준용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네요. 그러면 질문 형태 그대로 씁니다. 갑의 난민이용 거부처분 취소 중 잠정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썼고, 다만 재판신문에 따르면 집행정지, 가처분, 준용이 부정된다고 썼습니다. 여기는 지금 유력설로 썼네요. 절충설에 따라서 집행정지를 긍정했지만 이럴 때는 판례도 언급을 해줘야 돼요. 판례에 따르면 안 된다는 거. 자, 제2문이 문제가 되죠.